네. 3분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벼멸구에 대해서는 농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결정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그게 말이 안 돼요. 네. 현장에 가보세요. 예. 저도 도시에 살다가 농촌 지역구로 가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해남, 물론 전라북도, 진도 어디 할 것 없이 폭염에 벼멸구가 다 벼가 말라 붙어졌어요. 여기에다 농약을 하니까 폭우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협 경제지주 대표가 현장 시찰을 와서 하시는 말씀이 농약을 하면은 벼를 추수를 못한대요. 15일 이상 있어야 농약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폭우에 가라앉았어요. 이것을 보지도 않고 벼멸구는 농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탁상공란이에요. 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피해 벼은 매입하겠다는 발표는 했고요, 의원님. 그 재해 우리 폭염에 의한 해충인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폭우로 곡창지대가 네. 다 쓰러졌어요. 네. 벼도 쓰러졌고 멸구 먹어가지고 시커멓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추 같은 것은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식재를 했는데 쓸려 내려가니까 예. 이제 배추는 다시 심지를 못한대요. 모종도 없고 시기도 늦고 그래서 그대로 밭을 농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농업재해 선포, 재해지역 선포나 혹은 국가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번 일요일 날 해남에 갈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배추를 포함해서 유실된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겨울 배추의 경우는 지금 이제 식재를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 오면 저도 만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농업재해 지역이나 특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법과 제도는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사후에 발생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도를 보니까 가을 폭염이란 말이 신조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단풍까지 영향을 미쳐서 단풍도 3에서 5일 정도 늦게 든다는 거고 단풍이 늦게 들면 나무의 생태에도 생육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과 제도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느림보기도 합니다만 정부의 대책은 적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 부처 장관들의 기민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남에 가시면 박지원 의원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부터 93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91항부터 제9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7항부터 9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석하기 전에, 하라기 전에 이석하셨네요. 네.